이번에는 그 고려 궁궐 문제에 이어서 이 국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많네요, 여기. 예. 고호 문제에 대해서. 예, 후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옆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없었는데. 정비가 더 됐네. 예, 대가야 박씨, 김해 가야 김씨의 친서방진영 대한민국 37도선 기반에서 38도선으로의 대확장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개성왕씨 고려민국, 예, 뭐 고려민국 믹싱이죠. 왕 플러스 박. 39도선을 기반으로 북진으로의 자주국방 중립국 왕 플러스 박, 전천년 플러스 이 현천년, 그러니까 죽산박씨 박형룡, 예, 뭐 역사적 전천년 현천년, 예, 무천년이 현천년.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려민국으로의 자주국방 중립국 모두 전환. 예, 평양보다도 개성을 달라. 전천년주의에서 현천년주의로. 예, 축주박씨 연구 및 축산 박씨. 예. 벌레가 너무 많은데. 최강이죠, 최강. 예. 벌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전천년주에서 현천년주의로 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계속 뭐 짓고 있었는데 그냥 나무 한 그루 하고 끝냈네. 여기 뭐 관아, 관헌 이런 거 짓는 줄 알았거든요. 예, 1948년 5월 10일 해방 이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총선거가 실시돼서 재헌국회가 설립되죠. 그러나 좌파는 물론이고 중도파, 심지어 우파야 벌레가 너무 많은데. 아우. 예, 대한민국을 관찰한 사람은 이승만이었어요. 어우. 좀 없는 데서 해야 되는데. 예, 죽산박씨 시조는 그 박기호죠. 예, 고구려 대모달 박기호 해서 사만벽상공신인가? 신출귀몰, 뭐 신통방통, 송문주. 벌레 왜 이리 많지? 축주박씨 또는 죽산박씨라고 불리죠. 해서
박기원은 태조왕건을 도와서 공신을 책봉된 듯 하고요. 아들 박솔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찾을 수가 없고요. 예, 별다른 간직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산박 씨는 이제 고구려 고려 계통이 되고, 박형룡은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게 그 숨은 무천년이 아니냐, 현천년이 아니냐, 불발라면 무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제 현천년도 이제 더 큰 카테고리 안에서 17세기 그 독일인 요한의 20세기, 22세기 초 이 종말론. 네, 들겠습니다. 계속 지금 후치고 있어요. 예. 어. 이승만은 그 대한민국을 관철했고, 이승만하고 다르게 이제 김규식이나 안정 등 그 중도 우파 진영은 대한과 조선을 모두 부정하고 고려를 주장하죠. 예, 뒤늦게 한민당도 가세합니다. 그 전까지 이승만과 손잡고 있었던 한민당은 이제 그 재원선거 승리 이후에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점차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승만이 그 임시정부 명칭인 대한민국을 내세우자 한민당의 영수인 김성수가 내세운 카드는 고려였습니다. 일제시대 보성전문학교가 해방 이후 고려대가 된 것도 이제 당시 이사장이던 김성수가 붙인 이름이죠. 한민당 소속이었던 조헌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국호는 고려민국이 좋다. 이유 첫째, 고려는 전 세계가 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호다. 예, 둘째, 고려는 우리가 완전히 통일된 때 쓴 국호다. 셋째, 고려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 독립한 때 국호다. 넷째, 고려라는 국호에는 민족적으로 반감, 대립감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예, 조봉암도 고려 민국파인지 모르겠는데, 예, 조봉암도 죽산이에요. 죽산 조봉암, 죽산 박형룡. 근데 이제 박형룡은 이제 뭐 이승만 쪽 돼버리는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다양합니다. 예, 어쨌든 우파든, 예, 이 중도파든 계속 후치고 있어요. 예, 조은영은 이렇게 말하죠. 한이란 사만으로 분열됐을 때 썼던 국호고, 대한은 일본에 의해서 과도적으로 수립된 자주성 없는 나라의 때묻은 국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물며 좌파 진영이 내세우는 조선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을 하죠. 조선은 당군 조선을 빼놓고는 중국의 지배를 받던 기자 위만 이시조선 국호다. 도기 외정 36년간 이 나라를 잃은 이 땅의 칭호일 뿐이다. 민족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을 국호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을 국호로 하자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일부학자들은 대한의 대가 대일본제국, 대영제국처럼 제국주의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민주주의, 평화주의 내세우는 지금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승만의 우파 진영은 대한민국, 좌파 진영은 조선, 한민당은 고려를 각각 내밀었는데, 예, 사실은 그 진짜 속내는 이제 국호 제정을 전국의 주도권, 전국 주도권 잡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거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보다 그냥 자기 진영 주장만 옳다는 식이었어요. 예, 우파라고 해서 무조건 이승만 주장에 또 찬성하는 것도 아니었죠. 가장 우파는 이승만이고, 그 다음이 이제 김구고, 그 다음에 조선왕인가? 이 3대라고 했을 때, 3대 국부라고 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 3대 국부는 이승만, 김구, 조선왕. 조선왕 사람들 잘 모르던데. 조선왕은 자기가 그 만든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 자기가 신도고 자기가 뭐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종교, 뭐 천도교나 뭐 이런 것처럼 동학 비슷하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딱히 말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후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 조성은 그 삼균주의로 유명하죠. 삼균주의. 삼균주의로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함마드 막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인여기, 무함마드의 신행 필용을 두루 본받자 이렇게 하면서, 예, 그게 조성왕이고. 어쨌건 그 이승만 진영에서 제출한 대한민국, 한민당에서 제출한 공화민국, 아 고려공화국 등등 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이제 지정이 되죠. 어우, 벌레들이 뜨겁게, 따갑게 접근을 합니다. 예, 후치다가도. 그래서 이승만은 그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그 적당하게, 예, 이 대한민국을 묻어가도록 해서 논쟁을 회피했습니다. 예, 논리가 궁색했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국호제정은 독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헌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나중에 전국이 안정되면 민인을 물어서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국호통합가를 강행하죠. 국호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차차 결정하기로 하자 했지만 이제 막상 정권을 잡자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는 명칭은 북한 국호이기 때문에 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죠. 이때부터 이제 조선인이 인민인이 하는 거는 빨갱이 냄새가 나는 이념 용어가 됐어요. 공보처장이었던 김알란이 조선일보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승만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쓴 고유명사니 조선이면 어떻고 한국이면 어떻냐 또 이래 말을 바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를 바꿨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대한일보나 고려일보나 뭐 한국일보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국호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던 남한과 다르게 해방 이전부터 좌파 진영이 일관되게 벌레 장난 아니게 지금 붙고요. 남한과 다르게 해방 이전부터 이 좌파 진영 북한은 북조선은 일관되게 조선이라고 사용하죠. 처음부터 별 논쟁이 생길 수가 없죠. 그냥 조선으로 낙찰했습니다. 어우. 김일성은 1947년 6월 14일 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열성자 대회에서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입에 담습니다. 저기 올라가야 된대. 그래서 남한은 조선을 쓰지 못하고 북한은 대한을 금지시켰어요. 아 저기 있네. 저거는 그거고 저 왜 세운지 모르겠고 이렇게 아니 이걸 만들려고 했나? 어쨌든 그 죽산 박씨가 뭐 신라 박씨 왕의 자손이다라는 거는 뻥이고. 송문조 장군. 저기 보이죠? 비각.
아이. 야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날파리대가 격렬하게 달라붙네. 예, 저기 올라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예, 다음 편은 그 한해녹인데, 2023 한해녹. 예, 그때까지 전천년이고, 예, 실제로 뭐 더 옛날 거 발견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그 17세기 서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뭐지? 17세기 서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그, 뭐지? 개구리도 뛰어가나? 예, 17세기 서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동양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이 전파되기 전에, 그냥 한국의 성경하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 중국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종말론의 마지막은 한해녹이다. 나머지 그 길선주 2002년 불발났고요. 천연왕국 오지 않았고요. 한일 월드컵 4강만 갔죠. 그리고 끝났고. 예, 설교 시간에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하니까 웃던데.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도, 예, 6000년설을, 6일 창조와 6000년설을 말하기 때문에, 여고스틴이든 아퀴나스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냐를 이제 6일 창조 6천년설은 맞는데 그 끝은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를 안 한 거죠. 중세 때. 근데 이제 그 18세기에 18세기 총과 18세기에 그 독일인 요한이 22세기 초 종말론을 말함으로, 예, 카톨릭적 개신교. 예, 카톨릭적 개신교는 끝나게 된다. 그때까지 유통기한이다. 뭐, 바빙크든 뭐든 뭐 떠들든, 카톨릭적 개신교. 22세기 초 종말. 당연히 바빙크보다 그 17, 18세기 사람이 더 선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분도 지금 파리 때문에. 어, 여긴 파리가 없네. 막 잡고 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전천년주의 유통기한은 이제 한 4년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젊은 목사, 목회자들이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 해야죠. 예, 현천년과 후천년. 현천년 일반인 모두, 후천년 유대인 모두. 예, 에드워즈 것도 불발났고요. 후천년 플레밍 모두. 현천년 독일인 요한 모두. 이 두 모두를 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판 틀을 짜야 되는 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죽산 박형룡이 이제 유대인 구원 얘기하고 뭐 돌아오고 얘기하지만 또 지배할 것인가까지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죠.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전천년주의는 이제 4년 뒤 현재로서는 그 이상 그 한국 17세기 개혁주의 신학 뭐 칼빈이든 그게 한국에 전파되기 전 그 이전 시대 그냥 성경만 중국에서 우리 여기서 이제 한국 조선이죠. 조선이 조선 말기 때 이렇게 중국에 가서 선교사한테 받아오고 그런 해주고 이 주먹구구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한 거는 이제 한해녹이 마지막이다. 뭐 종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빈틈없이 꼼꼼히 짜여지죠. 한국계 이제 이 한해녹이 마지막으로 길선주 한해녹 이게 종말되면은 이제 다음 패턴으로 이제 독일인 요한과 로버트 플레밍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편은 한해녹 편을 하겠습니다. 예, 한해녹. 예, 돌로 가려고 했는데 접근이 안 되네. 예. 한해녹. 영락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